2022년 1월 미국 CBS 방송국 제임스 코든 쇼에 BTS가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멤버들은 멕시칸 레스토랑 치폴레 음식을 먹었는데요. 이때 전국의 치폴레 발음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치클렛 뭐 시콜레? 치폴레를 치콜레로 발음한 건데요. 치폴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전국이 발음한 치콜레로 트위터 계정명을 바꿨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치콜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아미 7,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 프로모션까지 진행했죠. 그리고 치콜레는 미국을 넘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주한 멕시코 대사는 트위터에서 치폴레 센스를 극찬했고요. 요리사업가 백종원 씨는 유튜브에서 치콜레 요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듬해에도 치폴레의 순발력은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엔 유명 풋볼팀 캔자스 시티의 트래비스 캘시가 주인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로 유명세를 탄 바로 그 선수죠. 2011년 트래비스 캘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치료를 받으러 왔다. 지금 나에겐 치폴테가 절실하다. 트래비스 캘시도 치폴레를 치폴테로 잘못 쓴 건데요. 올린 지 10년도 더 된 이 트윗이 최근 그의 연애 소식 때문에 다시 화제가 된 거죠. 이에 치폴레는 캔자스 시티 매장 이름을 치폴테로 바꿨고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치폴레의 미친 센스가 다시 한번 드러난 순간이었다. 치폴레,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버거와 피자에 비해 마이너였던 멕시칸 요리를 떡상시킨 주인공 이고요. 쉑쉑, 파네라 브레드와 함께 패스트푸드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치폴레는 1993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스티브 엘스가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중학생 때부터 요리가 취미였는데요.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면서도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의 음식을 맛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신세계를 경험했고요. 결국 스티브는 뉴욕에 있는 명문 요리학교 CIA에서 수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 스타즈의 부주방장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갔죠. 내 고향 콜로라도로 돌아가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열 거야.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내기에는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대안으로 생각한 메뉴 부리또와 타코였습니다. 딱 프랑스 레스토랑을 낼 만한 돈을 모을 때까지만 멕시칸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결심한 거죠. 스티브는 아버지에게서 8만 5천 달러를 빌렸습니다. 덴버 대학 근처에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임대했고요. 그리고 1993년 7월 치폴레를 오픈했죠. 치폴레는 패스트푸드이면서 패스트푸드 같지 않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신선한 고기, 쌀, 콩, 쌀쌀을 브리또나 샐러드 형태로 제공했고요. 고객이 직접 재료를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넉넉한 양을 제공했는데도 가격은 10달러가 채 안 됐고요.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치폴레가 수익을 내려면 하루에 107개의 브리또를 팔아야 했는데요. 매일 1000개 이상의 브리또가 팔렸습니다. 스티브는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었고요. 1년 반 만에 치폴레 2호점, 3호점을 연달아 오픈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티브는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을 잊고 치폴레의 성장에만 집중했고요. 그리고 스티브는 어느 패스트푸드 대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맥도날드였습니다. 당시 맥도날드가 떠오르는 외식 브랜드를 인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맥도날드는 보스턴 마켓, 도나토스 피자, 프레타망즈와 더불어서 치폴레를 주목한 거죠. 1998년 맥도날드는 치폴레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후 치폴레의 지분을 90%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치폴레는 맥도날드의 도움을 받아서 13개였던 매장을 500개까지 늘릴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맥도날드와 치폴레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치폴레가 맥도날드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드라이브스루를 만들자, 아침 식사를 제공하자, 재료비를 아끼자,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자, 치폴레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성공 전략이 꼭 치폴레에게도 맞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2006년 맥도날드의 경영진은 치폴레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치폴레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맥도날드는 투자금을 전부 회수했는데요. 맥도날드가 남긴 투자 수익 1조 5천억 원에 달했죠. 그런데 맥도날드가 떠난 이후에도 치폴레의 퍼포먼스는 엄청났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식을 내세우는 전략이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치폴레의 Back to the Stars 광고는 칸 국제 광고제를 휩쓸었습니다. 치폴레는 해마다 매출 신기록을 갱신했고 $40에서 시작된 주가는 어느덧 $700를 넘나들었죠. 그리고 2015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치폴레를 덮쳤습니다. 미 전역의 치폴레 매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치폴레를 먹고 탈이 난 고객 수가 무려 1100명 이상이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치폴레가 그토록 자랑해온 신선한 재료가 원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치폴레는 지역 농장에서 재료를 조달하는 걸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있었는데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식자재 관리 체계에 허점이 생긴 거죠. 치폴레의 매출과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창업자 스티브 엘스는 1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CEO직에서 사임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치폴레는 끝났다라고 말하던 그때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치폴레의 최대 경쟁사 타코벨을 이끌던 브라이언 니콜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은 경쟁사의 CEO로서 누구보다 치폴레를 잘 아는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CEO로 부임하면서 치폴레의 개혁을 주도한 거죠. 니콜은 치폴레 본사를 덴버에서 뉴포트로 이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치폴레 조직을 개편했고요. 또 위생 검사를 통해서 치폴레 매장 100여 곳을 폐점시켰습니다. 그리고 니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 치폴레의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드라이브스루에서 받는 치폴레인을 개설했습니다. 스타벅스를 따라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치폴레 리워드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니콜이 주도한 개혁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결실을 맺었죠. 팬데믹이 터지고 치폴레 매장을 찾는 고객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주문은 폭발했거든요. 이 기간 치폴레 온라인 주문 비중은 40%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치폴레는 화려하게 부활했죠. 니콜이 부임한 이후 치폴레 매출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9배 이상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요. 블룸버그는 2024년 치폴레 매출도 13.7% 늘어날 거라 전망했고요.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하루에 한 끼는 꼭 치폴레를 먹었는데요. 실제로 치폴레는 미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가장 그리워하는 레스토랑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치폴레를 한국에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요. 치폴레는 그동안 외식업계 역사에 세 번의 획을 그었습니다. 미국 외식업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레스토랑, 잦은 식중독으로 인해서 몰락을 경험한 레스토랑,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화려하게 부활한 레스토랑. 저는 치폴레를 보면서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브랜드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결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치폴레입니다. 2021년 2월 치폴레의 슈퍼볼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광고의 제목은 부리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였는데요. 한 소년이 부리또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광고였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부리또를 생산하면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를 바꿀 수 있다면서요. 여느 슈퍼볼 광고와는 너무 다른 70억 원짜리 공익 광고였죠. 그런데 치폴레 광고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2011년 백투더스타트 광고에서는 어느 축산업자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공장형 농장에서 소와 닭을 사육하던 축산업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물을 초원에 풀어 기른다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광고에서는 허수아비가 등장했는데요. 그의 눈을 통해서 가짜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식품업계의 실상을 고발했죠.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치폴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식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폴레의 이러한 생각은 창업자 스티브 엘스에게서 비롯됐는데요. 스티브는 애초에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전문 요리사였잖아요. 원래 꿈도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여는 거였고요. 이런 사람이 만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일단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한 육류,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은 식품만 사용했습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재료를 매장에서 직접 요리했고요. 자연히 주방에는 전자레인지와 냉동고를 둘 필요가 없었죠. 그 결과 맥도날드와 타코벨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진정성 있는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치폴레에 특히 열광했고요. 물론 치폴레가 걸어온 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칼로리가 높은 패스트푸드에 불과하다는 조롱을 들었고요. 유전자 조작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과장됐다면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진 식중독 사태는 회사 전체를 휘청이게 했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치폴레의 진짜 저력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공장이 아닌 지역 농장에서 재료를 조달했고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매장에는 전자레인지와 냉동고를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치폴레의 이러한 집요함은 결국 고객의 인정을 받았죠. 식중독 사태 가 끝나고서 고객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치폴레를 찾게 됐으니까요. 치폴레에 대한 신뢰는 한층 더 강화됐고요. 우리는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보다 파타고니아와 함께 언급되고 싶습니다. 지금의 치폴레를 만든 건 파타고니아에 비견되는 집요한 사명입니다. 그동안 치폴레는 음식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명에 늘 집착했으니까요. 어떠세요? 치폴레처럼 집요한 사명을 가진 브랜드 절대 망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2019년 5월 NBA 결승전이 열리기 며칠 전 치폴레가 이벤트를 공지했습니다. NBA 결승전 중계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프리라고 할 때마다 무료 브리또를 뿌리겠습니다. 치폴레가 내건 무료 브리또 금액 총 100만 달러였고요. 그런데 치폴레가 이런 이벤트를 벌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NBA 공식 후원사는 치폴레의 경쟁사 타코벨이었는데요. 타코벨처럼 경기장 안에서는 프로모션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경기장 밖인 트위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결국 치폴레는 NBA 결승전에서 타코벨 이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요. 치폴레는 4년 후에도 동일한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이때는 3점 슛이 터질 때마다 무료 브리또를 배포했죠. 치폴레의 브랜딩은 늘 이런 식입니다. 핵심은 고객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 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폴레는 고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고수로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했고요. 할로윈날 음식 복장으로 매장을 방문하면 브리또를 주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또 치폴레는 유명인들도 치폴레와 놀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셀럽들에게 발급하는 셀러브리티 카드입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동안 연중 어느 때나 치폴레를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DJ 디플로는 치폴레 매장에서 자기 뒤에 줄을 섰던 사람 100명을 위해 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찐 반응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고 치폴레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었죠. 또 치폴레는 인스타그램과 틱톡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느 고등학생 인플루언서의 프롬 뒤풀이를 생중계했습니다. 틱톡에서는 치폴레 뚜껑 뒤집기 챌린지, 과카몰리송 챌린지를 기획해서 대박을 터뜨렸고요. 심지어 틱톡 크리에이터의 제안으로 신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죠. 그 결과 치폴레는 틱톡에서 100만 팔로워를 모은 최초의 외식 브랜드가 됐고요. 우리는 항상 고객이 있는 곳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합니다. 만약 치폴레가 진정성 있는 음식만을 소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치폴레처럼 재미있는 놀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해보세요. 그런 브랜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치폴레가 맥도날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모든 매장을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요. 맥도날드는 90% 이상의 매장이 프랜차이즈인 반면 치폴레는 100% 직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치폴레다움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는 매장별로 맛, 서비스, 디자인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치폴레는 본사에서 나서서 이 모든 걸 엄격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죠. 치폴레가 직영을 고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피드 때문입니다. 치폴레는 스스로를 스타트업 같은 조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직영 시스템 하에서 발빠르게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매장에 적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가령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치폴레는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무료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전용 매장 디지털 키친을 오픈했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라이브스루에서 받는 치폴레인을 확대했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스피드는 치폴레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 체제였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또 치폴레는 신기술도 아주 스피디하게 도입하는데요. 무려 2005년부터 치폴레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았고요. 업계 최초로 가상화폐 결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업계 최초로 로블록스에서 가상 레스토랑을 열었고요. 또 요즘에는 또띠아 칩을 만드는 로봇, 아보카도를 손질하는 로봇까지 테스트한 중이죠. 유연함과 민첩성이 치폴레의 경쟁력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식업은 변화에 둔감한 업종이었는데요. 치폴레는 직영체제에서 비롯되는 놀라운 스피드로 요식업계를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치폴레처럼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치폴레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오랜 기간 집요하게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고객들이 치폴레와 놀 수 있도록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스피드에 목숨을 걸었죠. 어떠세요? 치폴레처럼 사명과 놀거리, 스피드를 고루 갖춘 브랜드가 과연 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이 중에서 어떤 무기를 갖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You wanna play your game.